아, 시작이니까 아까 승관 씨가 처음 낸 의견. 오프닝 로고송이 나왔어요. 아, 로고송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게 좋은 효과가 발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 방향성을 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1분짜리를 제대로 풀을 만들 거냐, 아니면 그냥 20초짜리만 짤막하게 20초, 30초 만들 거냐. 근데 나는 솔직히 한 10초, 20초짜리로 1분짜리를 다 만들기는, 왜냐면 우리 멤버들의 나는 개인 파트를 막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딱 그 마리틀 그 정도야. 그치. 근데 처음에 난 20, 30초 처음 오프닝송으로 계속 들어가면 나는 나중에는 나도 안 들을 것 같아. 들을 것 같아. 나도 최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안 듣고 듣고를 떠나서 우리만의 메리트, 우리만의 주제가. 그치, 우리만의 메리트. 그래서 내가 말한 건 15초, 그러니까 23초인데 뭐 3초 길 수 있는데 20초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줘야 그냥 이거는 그냥 고잉 세븐틴 시작할 때 들리는 그냥 그 노래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캐럿들이 듣기에는 그냥 이 노래를 그냥 듣고 그냥 푸담바 바로 흘러나오는 그 정도로 알 수 있단 말이야. 저게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저렇게 20-30초 나오면 조금 긴난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애니메이션 재밌게 본 거 있으면 OST 기억남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정리를 하자면 20-30초 되는 오프닝송과 그 오프닝송에 맞는 영상이 있어야 돼, 그지? 그치. 그걸 만든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잘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20-30초짜리 오프닝송인 거네. 그냥 나는 우리 그냥 세븐틴 그냥 시그니처 노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난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OST처럼 나왔으면 좋겠어. 약간 이제 장르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느낌이지. 원흥은 약간 밴드 음악. 거센 바람. 나는 개인적으로 개미는 나도 이런 게 좋아. 오늘도 아 내일이 좀 더 바뀌긴 하지. 열심히. 난 약간 EDM이었으면 좋겠어. 고잉 좋아. 나는 보사노바. 어? 보사노바. 보사노바. 좋네. 약간 재즈. 아니면 아카펠라로 만들어도 되겠다. 아예 목소리 악기로만. 목소리 악기로만. 그렇잖아.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만들면 이제 더 흥미로울 수 있는 것들을. 이거 막 칙 이런 거 녹음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세션으로 만들고. 맞아. 사실 당장 지금 여기서 음악을 못 만드니까 나중에 뭐 우주 작업실로 모이든지 하나. 그러자. 만나서 더 얘기를 해보자. 비트를 어느 정도 우정에 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멤버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그 비트 위에 자기 하고 싶은 뭐 멜로디나 입혀보고 가사를 써보고 그걸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율 좀 해보다가 만드는 게 또 다 같이 만들어야 의의가 있는 거지. 그 상태에서 거기다 이제 영상을 입히겠지? 음악이 나와야지 그림도 어느 정도 되니까 노래를 먼저 그렇게 해야겠다. 음악도 약간 그런 그러자. 느낌으로 해보자. 그래. 오케이. 밝고 희망차고 좀 약간 진월찬 느낌으로.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좋아! 좋아! 그치. 좋은데? 해변 비치 같은데 그 꽃게 나오는데. 이게 비치는 뭐야? 이게 1번, 2번. 오, 어? 여기 좋은데? 아, 나 1번이 더 좋은데? Everybody bounce, going going, going going, going going, yo, oh yeah. 3번 going going, 3번. 아, 이것도 약간 좀 활기차네. 야, 나 활기찬 게 좋은 거 같아. 좋은데 이거? 이거 좋은데? 4번. 아, 이건 엔딩이야. 이건 엔딩이야. 투어마이 걸이 이겼어. 이거 엔딩이다. 아, 이거 좋다. 여기를 다음 주에 나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여기 나는 3, 4. 3번 오프닝, 4번 엔딩. 그러면 이거는 이 리프 따라서 멜로 사면 되겠다. 2번. 2번? 2번 아닌데. 개인의 취향을 하면 존중해. 이거 얘한테 보내줘, 노래 만들라고. 아, 그거야. 독점성. 독점성. 야, 아, 이거 부석순? 부석순? 야, 우리가 돌아왔어. 야, 우리가 돌아왔어. 부석순. Oh, come with me. 이게 소개송인 거지, 이게. 나 고잉 고잉 가사 부탁해. 간단해요. 맞아, 심플하게 고! 나 고잉 고잉 함께 I going going 자 going going 나 going going 잉 이렇게 가. 잉 고잉 고잉 잉 맞아, 포인트가 있어. 이거 됐네.
있어요 모두 좋아 좋아 그치 우와 잘 기다렸죠 있어요 모두 라임이 계속 맞았어 지금 뭐 잘 지냈어요 모두 뭐 널 기다렸어요 나도 널 기다렸어 나도 뭐 빼내줄게요 어둠 속에서 아 좋은데? 귀엽다 했잖아 귀여운데? 아, 역시 라임 좋아해 허리케인만 들어보고도 알죠 3번 4번 쓸 거지 그러면 가사를 내가 한번 써볼게 좋아 혹시 뭐지? 잘 지냈어요 모두 잘 지냈어요 모두 이리 와 어서 모두 우리는 비행기 모두 미안 너무 저 네온이 조명이 너무 센가 잘 지냈어요 모두 너무 빨갛게 나오는 너무 빨갛게 호시야 너무 라임에 집중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몬드 호두 모두 보고 싶었어 우리도 보고 싶었어 우리도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좋은데 그 가사?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지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너무 근데 가사 안 많아도 돼 그치 그냥 반복해 어려우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우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어염 따다다다다 고잉 따다다다다 고잉 뭐 이렇게 되고 뭐 침대 누워서 고잉 뭐 나나나나 고잉 집 들어가면 버스 앉아서 고잉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좋다 침대 위에서 아니면 이불 속에서? 이불 속에서가 뭔가 약간 더 푸근한데? 호응스러운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 고잉은 언제든 고잉한다 고잉은 언제든 고잉 뭐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아 진짜 좋은데? 음악이 왔어 해볼까? 오 막히겠지?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우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좋다 멜로 정확하게 안 이거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좀 정해질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언제나 너에게 고잉 그러면 되게 괜찮은데? 원티그로 부를 수 있는 사람 5, 4, 3, GO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우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좋다 다음 나 차례 GO 5, 4, 3, GO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우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저런 5, 6, 7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우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지냈어요 모두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우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아 좋아 다음 해 다 들으면 어떻게 돼?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우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내 목소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 어차피 또 녹음 또 있을 거 아니야. 끊었어. 어, 이거 맞지? 자 이거는 1번. 응. 야 원성이야? 이렇게 어. 하나 봐. 응. 야 얘 진짜 빨리 만든다. 내가 뭐 했냐? 너네가 했지? 전제 작곡가. 여기서 엔딩송? 엔딩으로 할까요? 오케이 엔딩으로.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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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도 또 만나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이거 우리부터 누구 하면 되겠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힘들다 이거. 자, 맞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17.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17. 오. 다음에 또 만나요. 아니야? 다음에 그치,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해볼게요. 모두. 다음에 또 만나요. 언제 나 못하겠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이거 이게 다음에 긴장하고 들어가 숨을 못 쉬게 그러다 숨이 안 쉬죠. 도전 천국 시작해. 도전 천국.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올라가야지. 다다라. 다음에 오케이 파이썰고.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에 음이 올라가야지. 제가 때려 이거 듣고 한번 쫓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저 다음에 라스트 진짜 나 이거 안 되면 그만할게. 다음에 눈썹은 올라가고 음은 안 올라가. 야 그냥 해봐. 야 이거 다시 말고 해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됐어. 잘했네. 맞아 우리 웃음소리 넣을래? 해봐봐. 이게 진짜 웃기다. 야 이거는 웃음이 킬링이다. 열심히 하면 다 같이 부스 들어가야겠네. 네 저희 고잉세븐틴 우주 작업실에서 오프닝 음악, 엔딩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어둡게 촬영했나? 근데? 아니 근데 이 작업실만 해도 내려오겠지. 너의 작업실에 그 감성이 있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나올 고잉세븐틴의 오프닝과 아우트로는 네. 이제 이 음악으로 함께 할 거니까 네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고잉세븐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네 그럼 본도금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안녕. 고잉세븐틴. 뭐야? 오 세팅이 뭐야? 어이구 물 뭐야?
맞아, 얘들아, 그나저나 어쨌거나 죽였거나 우리가 이 로봇송을 이제 그 곡 작업을 했어. 아이고 어쩌나? 곡이 두 곡이 나왔네. 아 진짜? 아이고 하다 보니까 아 진짜로? 버렸어. 오늘 써랑 약간 박수 같은 상황이지. 둘 다 너무 좋은 상황이지. 요즘 그거 한번 해주지 않냐? 얘들아 큰일 났어. 아 큰일 났어. 또의 상황이 좀 달라. 아, 네. 두 곡이 나왔는데 두 곡이 결정이 아니라 두 곡 중 하나의 결정이 아니라 한 곡은 오프닝이고 오프닝. 한 곡은 엔딩. 아! 약간 인트로랑 아우트로 같은 느낌이 아, 둘 다 쓸 거야. 모두의 의견으로 뭐 오프닝 엔딩 둘 다 쓰자. 아니면 아, 뭐 저희가 통일을 하자. 아니면 뭐 수정을 하자. 여기서 수정을 하자. 등등 뭐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겠는데 굉장히 러프하게 해봤어. 일단 완전 러프하니까 한번 짧게 들어볼까? 앞에 가사지도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가사지도 있고 노래도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안무가 생각이 난다면 지금 어, 하면서 들으면서 춤이 돼. 그렇지 그렇지. 자, 고잉 세븐틴 오프닝입니다. 상상해 보아. 네. Hey!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우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것이 네. 있으면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별점 5점 중에는 그렇게 드리고 싶네요. 가자. 별점 6점. 아~ 5점 중에 6점? 아~ 아,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이게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아~ 굉장히 센스 넘쳤어요. 제 가사입니다. 아, 네 가사야? 네 가사야? 아, 진짜 좋다 근데. 팬분들의 마음을 그렇죠. 어디서든 고잉을 볼 수 있다. 예, 네. 뭐 어떻게 아웃트로 들어볼까요? 엔딩 그거 아웃트로는 뭐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시는 거 반응이 좋아요. 자, 아웃트로 갑니다. 아웃트로 아웃트로 좋아요, 진짜. 뭐였지? 뭔가 이 아쉬울 수도 있는 이 영상 보다가 아, 아쉽다 했는데 그 세븐틴의 웃음소리로 나도 기분 좋아지는. 그치. 시청자들도 기분 좋아지는. 저 혹시 좋다. 한 번 더 들어도 될까요? 아 네네. 오케이. 이거를 이게 되게 짧은데 이 안에 짧은 좋다. 노래 감동이 있어. 이게 행복해 보이죠? 이게 이거 뭐 아이야 하나 더 할까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앞부분에 다 똑같이 녹음하고 뒤에 13명의 뭐 개인 웃음소리를 따로 녹음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매일 다르게 녹음한 그 웃음소리를 내보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소리 따로 녹음? 그것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막 방금 마지막 웃음소리가 한 명씩 이렇게 그냥 세 명이 같이 웃었는데 한 명씩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딱 멤버들의 개성이 딱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웃음소리랑 멘트 하나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다르게 아니면 엔딩에 다 같이 웃음소리를 듣고 마지막 한마디를 따로따로 녹음합니다. 그치 그치. 아우 좋나요? 잘했어요? 이제 그걸 팬들도 모아듣는 재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걸 랜덤으로 내보니까 아 오늘은 누가 나올까? 그치 그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네 여기 뒷부분에 고인 있잖아요. 오빠 브릿지로 써도 돼요. 어디 고인? 아 여기 어디 고인? 약간 그 고인 야 여기 끝에 고잉.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이거요. 고잉 그 부분을 영상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아프 친구한테 이거 또 쓰면 좋겠다. 아, 좋은 아이디어. 역시 아 슈아가 연발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 슈아. 아까 너무 좋아. 아이디어 아 역시 좋아. 아이디어가 슬프나. 그러면 근데 뭐 음악은 어쨌든 다들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촬영을 어떻게 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이디어도 지금 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오프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안무가 또 여기 들어가 노래만 나오는 거 아니니까. 야 요즘 어 승관이 멋있어. 그러니까 그 포스터 때 헐리데이 때 버논이 파트 있잖아. 야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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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귀여운 뽀짝하게 나와주세요. 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프닝 때는 이제 안무를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엔딩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엔딩은 내가 보기에는 안무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그 쿠조 마이걸처럼 자연스럽게 딱 따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엔딩 때 약간 딱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재밌는 장면이나 아 거기서 딱 다음에 두번 장면이 빡빡 멈추고 이거 노래 네. 나오면서 이런 길지 않아가지고 비슷하게 우리가 그 고잉 세븐틴 이번 화에 그 한 장면을 약간 멈춰가지고
이런 게 지나가는 거. 그래. 편집해서 하는 거죠. 드라마처럼. 호주에 모일게. 오프닝 정도에 필요한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이게 어려운 막 What and 20이 아니라 뭐 우리 메인 안무 있잖아. 뭐 이런 거를 뭐 쓴다고. 이거 잘 좋다. 그래서 뭐 이불 속에서 이런 거 듣고 이게 고잉의 네, 버스 안에서 이거 의미하는 거지. 좋다. 고잉. 야 이런 거 간다. 오. 이불 덮어서 이러고 있고. 언제나 이러고 있고. 언제나 다 지르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이게 고잉 댄스 거네. 해보자. 네. 세진했어요 모두 보고 싶어서 우리도 어차피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계속 말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이 고잉은 되게 특이한 상황에서 좀 약간 웃음 포인트를 넣어서 해도 좋을 것 같아. 약간 무대에서 진지하게 애들 노래 부르고 한 명을 이러고 있는 거지. 그걸 약간 저 영상에 잡아가지고 놓고 언제나 고잉 언제나 뜬금없을 때 고잉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약간 이거지. 좋다 좋다. 그렇게 하는 거 좋다. 야 이제 팝 쓸데없이 고급스 고급적 이게 간다 다 고잉 얘가 디테일이 있어 디테일. 이불 속에서도 이불 속에서도 고잉 버스 안에서도 버스에서도 뭔가 쿱스에 하면 새로운 거 나올 거 같잖아. 그렇지. 아야. 그런 의미에서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쿱스요? 갑자기. 자리에서 가는 듯한 느낌을 줘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픽스된 고잉 세븐트 오프닝의 오프닝 안무까지 하면서 끝마쳐 볼게요. 세븐 고. 헤이. 고잉 어떻게? 고잉 뭐야?